안녕하세요. 백모 박성현입니다. 안철수 정말 장사 안 되네요. 12월 8일 새정치 추진위원회 새정추를 띄워서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날에 맞춰 민주당 장 하나가 김을 팍 빼버렸죠. 국회의원으로서는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해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다시 뽑자. 이런 횟가닥한 소리를 빽 지른 겁니다. 아, 살벌합니다. 저는 장하나 발언 보면서 조폭 사시미 부대 생각이 났어요. 이 사시미 행동대 애들은 보통 19, 20, 21 이렇게 되죠. 호루라기 삐리릭 불면 질서 정연하게 재빨리 봉고차에 올라타죠. 그러면 중간 보스가 종이에 둘둘 마른 사시미 칼 한 자루씩 나눠줍니다. 이 야들야들한 어린 청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긋고 찌르죠.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임무를 완수하는 거죠. 장하나 역시 여의도 정치판에선 정말 야들야들한 아가씨입니다. 어린 청년에 해당하죠. 그런데 정치 생명 딱 내놓고 사시미 칼 찌른 거예요. 얼핏 보면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안철수를 겨냥한 거예요. 장하나가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안철수 신당 움직임은 전혀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습니다. 장하나는 안철수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신당을 만든다고? 웃기지 마. 우린 지금 박근혜 정부를 주저앉히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어. 그런데 너만 딴살림 차리겠다는 거야? 죽을래? 이렇게 외치면서 정치 생명을 건 거죠. 정말 화끈한 조폭 사시미 부대원 아닙니까? 이런 갸륵한 아가씨가 나오는 판에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장하나가 기자회견한 다음 날인 9일부터 장성택 숙청을 나발 불었죠. 이런 소리가 북한 TV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장성택, 이 기생충 같은 땡땡은 보일러 끓는 물에 넣어 삶아 죽여야 한다. 아니다. 그걸로 부족하다. 장성택, 이 개땡땡은 전기 용광로에 넣고 쇳물로 태워 죽여야 한다. 북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민족 애국 열사들이여, 박근혜 정부를 주저앉히는 투쟁에 떨쳐 나서라. 남북 대화란 없다. 평화란 없다. 이제 오직 핵 강국, 오직 대륙탄 탄도미사일 강국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이미 강성대국임을 선포하노라. 장하나의 사시미 칼이나 북한의 발표나 모두 국내의 정치에 있어서는 판을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 때까지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최고위원 양승조도 같이 거들고 나왔죠. 그는 이런 취지의 극언을 했습니다. 박근혜는 그 아버지 박정희처럼 총에 맞아 숨지는 경로로 들어서고 있다. 아, 철수 씨, 정말 고민 많겠어요. 뭐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야들야들한 여성 사시미 특공대원이 덮쳐서 칼질을 하지 않나. 북한이 보일러 타령, 전기로 타령을 하지 않나. 핵에 망측한 민주당 최고위원이 암살을 언급하지 않나. 판 전체가 깨지는 상황으로 확 쏠리는 바람에 안철수 신당 움직임은 아예 뉴스거리 자체가 안 되어버렸어요. 안철수 씨께 공짜로 천기누설을 해드릴게요. 사고를 크게 치세요. 북한 장성택 숙청보다 더 시끄럽게 사고치세요. 장하나의 박근혜 하야 대통령 선거 재실시 주장보다 더 크게 사고치세요. 양승조의 암살 타령보다 더 지약스럽게 사고치세요. 초 대형 사고를 치세요. 뭐가 초대형 사고냐고요? 햇볕 정책 전체가 사기였다. 이렇게 떠드십시오.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한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예언하세요. 민주당은 생명이 끝장났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이렇게 확 진실을 까발겨버리세요. 까지 사내 대장부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생명을 걸고 진실을 폭로하세요.
평생 동안 지 할아버지 김일성, 지 아버지 김정일을 수발들었고 지가 권력을 잡는 데 개같이 충성을 바친 늙은 고모부를 전기로에 넣어 태워버리겠다는 둥, 보일러물에 삶아버리겠다는 둥, 극악스런 소리를 테레비 방송으로 트는 김정은이하고 무슨 햇볕입니까? 300만 인민을 굶겨 죽인 놈들하고 무슨 햇볕입니까? 우리가 지원한 돈으로 소형 경량 우라늄 농축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놈들하고 무슨 햇볕입니까? 햇볕은 사기였죠. 처음부터 사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전체주의 체제랑 알콩달콩 살자는 소리가 말이 됩니까? 우리의 도덕, 원칙, 가치관을 몽땅 내버리란 소리 아니에요? 아, 물론 안철수 씨. 이런 진실을 이야기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로 튀세요. 거기서 트윗, 페이스북, UCC를 통해 새 정치를 하십시오. 매일 안철수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렇게 하면 장담합니다. 2017년 선거에서 반드시 막강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용기가 있으려나? 있든 없든 본인의 발자죠. 아무튼 노래 한 곡 들어보죠. 안철수 씨가 하지 못한 이야기. 어쩌면 10중 8구 영원히 하지 못할 이야기를 노래로 담아보았습니다.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햇볕, 사기치지 마. 살자 사기꾼 개쌍 도둑놈 발가락 빨자는 잘나는 사기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600만 죽었어도 오케이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전체주의도 오케이 우린 한결해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알콩달콩 떠주면 잘 지낼 수 있어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영혼은 버려 도덕도 버려 네가 뭔데 사기쳐 알 거 없어 그냥 따라와 네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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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쳐 인생은 분홍빛 사기는 달콤해 햇볕은 사기야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김일성도 한핏줄이잖아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어 학살자 사기꾼 개쌍 도둑놈 발가락 빨자는 찬란한 사기 사기치지 마 사기치지 마 햇볕 사기치지 마 네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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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쳐 살짝 사기꾼 개쌍 눈먼 발가락 빨자는 찬란한 사기